노른거울 광주 출신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. 지난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그 내용, 질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바로 잡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발언의 맥락을 보신다면 그 당시 주택시장을 교란한 투기꾼을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어서 마치 다주택자를 처벌하라는 말처럼 들렸는데 이렇게 알렸는데 아마 그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다주택자를 범죄인이라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. 그 전셋값 상승이나 그 매매가 폭등을 유도한 뒤 그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을 사고 팔면서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 사람들을 제가 투기꾼과 투기꾼 비호 세력들이라고 서너 차례 지칭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야기 중에 한두 번 그게 생략됐더니 그렇게 됐는데요. 아무튼 선량하게 재산을 증식하고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제가 한 그 내용과 관계없는 분들이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고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.